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B2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도서라는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하시고요. 안쪽에 있는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도서명 더블 클릭, 두 번째 저자, 출판일, 페이지, 정가, 판매량을 더블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포함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은 출판일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2014, 그다음 빼기 1 빼기 1. 2014년 1월 1일 이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정가에 가셔서요. 18,000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18,000원 값을 입력하시고요. 다음 누르신 다음 출판일을 기준으로요. 내림차순 하실 거고요. 정가를 기준으로요.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릅니다. 표 형태로 B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일이 2014년 1월 1일 이후의 데이터만 가져왔는지, 정가가 18,000 이상인 데이터만 가져왔는지, 출판일과 그 다음에 정가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H29까지 데이터를 가지고요. 도서 분류가요. 컴퓨터 일반 나누기 활용, 아니, 슬래시 활용 또는 사무 자동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 활용 또는 사무 자동화이고, 정가가 전체 정가의 평균값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A32부터 33 영역에 입력한다. 그럼 하나의 수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한다면 필드명은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냥 조건이라고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작성해 본다면 도서 분류가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 또는 사무 자동화입니다. 이퀄 OR 함수 이용하셔서요. 도서 분류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A3의 데이터가 네,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 컴퓨터 일반 플러스 활용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을 제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서요. 다시 A33셀에 와서 A3의 값 큰따옴표 열고닫고가 아마 그냥 처리해서 다 만들어져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되실 거고요. 만약에 안돼 있다면 직접 큰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쉼표. 다시 한번 A3의 데이터가 같다. 누구랑 같냐면 사무자동화. 사무자동화는 따로 복사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컴퓨터 일반은 슬래시가 있어서 사용자마다 조금씩 오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봤고요. A열에 있고 추가적으로 A열에 있고 3, 4, 5, 6 행에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 키를 3번 누르셔서요. A열만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도서 분류가 컴퓨터 일반 또는 사무자동화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사무자동화이고 그 다음에요. 또 이고네요. 또 조건이 또 있는데 이고기 때문에 AND 함수가 또 필요하실 거고요. 정가가 전체 정가 금액의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AND를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맨 앞에, equal 앞에다가, equal 다음에다가 AND 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신 다음, OR 함수를 통해서 컴퓨터 일반 활용 또는 사무자동화가 하나 추출됐어요. 그들 중에서 AND 쉼표 넣으시고요. 다시 한번 정가가 있는 데이터,
F3셀을 클릭하되 F10에만 있고 3,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키를 3번 누르시고요. 그 값이 평균 이상입니까? 그거나 같다. 에버레이지라고 입력합니다.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레이지 함수 넣어주시고요. 정가 있는 범위를 전부 다 넣습니다. 그래서 F3부터 F29까지 넣되 전체 평균값의 범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십니다. 그 다음 에버리지 가로 닫아주시고요. AND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조건은 다 작성이 되셨습니다. 도서 분류가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 또는 사무 자동화 OR 함수로 묶어져 있고요. 이둘 중에 하나가 만족한 데이터가 출출된 상태에서 다시 정가가 전체 평균 이상인지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도서 명가, 그다음에 페이지와 그다음 정가와 그다음 판매량 필드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드를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오셔서요. B35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B35셀에 컨트롤 V 하시고요. 이제 추출할 필드 명까지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H29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아까 수식으로 작성해 놓으셨던 데이터 A32부터 A33까지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도서명부터 판매량까지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내 건이네요. 내 건이 추출돼서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 예제도 현재 작업하셨던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3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마지막 데이터까지 H29셀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요.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예,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요. 그럼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equal 이열 함수가 연도를 구하는 거고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구한다면 today 함수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현재 날짜 연도에서 출판일을 뺀 값이 그럼 출판일을 빼기 위해서 마이너스 합니다. 그다음 출판일은 날짜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를 빼야 되겠죠. 앞에서도 연도니까 뒤에서도 빼는 게 연도여야 되니까 이열 함수 입력하시고 첫 번째 데이터 D3을 선택합니다. D3에 있지만 절대 참조가 되어 있지만 3, 4, 5, 6 계속 바뀔 수 있도록 F4 키를 하나 두번 누르셔서요. 달러 D 숫자 3으로 바꿔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 연도에서 출판일을 뺀 값이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크거나 같다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2년 이상 또 4년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2년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ND 함수를 이용하셔갖고요.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AND 함수를 넣으시려면 맨 앞에 equal 다음에다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equal 다음에 AND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수식을 그냥 그대로 복사할게요. D3까지, 이열 함수까지, 컨트롤 C, E 다음에다가 쉼표,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셔서요. 뺀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작다, 4라고만 넣으시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때 방향키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꼭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야 됩니다. 방향키 사용하시다가는 전혀 다른 위치로 막 선택이 되고 엉킬 수 있으니까요. 엉켰으면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쓰시면 되고요. 복사가 어려우시면 그냥 하나하나 입력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식 안에서는 가능한 방향키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요, 굵은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은 3개 가셔서 표준 3개 가셔갖고요,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셀 서식에 확인,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창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 조건에 만족한, 그러니까 가정과 생활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이 되네요. 다시 한번 출판일을 좀 보셔야 될것 같죠? D열, F열 경계선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 조절하시고요. 결과가요,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으세요. 제가 실습하는 연도랑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랑 실습한 화면이 다른데요 라고 하는 거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 오늘 날짜에서 2년 이상, 그 다음에 4년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만, 데이터 추출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가족이 15점과, 그 다음 고급 필터 문제 아래쪽에 5점과 조건부 서식 5점에서 25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포인트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3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포인트를 구하실 건데, 포인트는 정가 곱하기 적립률입니다. G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바로 왼쪽에 정가가 있습니다. F3 곱하기 적립률인데, 적립률은 아래쪽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 3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면 실제로 몇 퍼센트에 해당한 값만 범위를 넣어주시고 행과 열을 지정하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인덱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실제 적립률 퍼센트가 입력되어 있는 F34부터 I40까지 선택하시고 절대참조, 그다음 쉼표, 행의 위치 값은요, 행을 봤더니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생활, 기타,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까지 해당된 행의 번호를 구하시면 되세요. 매치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ATCH, 그다음 현재 값을 구하고자 한 행의 도서분류죠. 도서분류에서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분류 A3셀을 선택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에 A3에 있는 값이 E34부터 E40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실 건데요. E34부터 E40셀까지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라고 0이라고 넣으시면 인덱스 함수에 행을 지정하셨습니다. 쉼표. 이제는 열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열은요, 발행 연도입니다. 화면에서는 사실 2001년 이상, 201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 이상이란 데이터는 셀 서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F32셀의 데이터는 2001, 2013, 2014, 2015라고 숫자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값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연도를 추출해서 숫자 값을 비교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값 숫자로 반환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MATCH 2열 함수 넣습니다. 출판일에 데이터가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2열 함수를 넣어서 연도를 추출한 다음 아래서 그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D3셀 클릭하시고요. 2열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쉼표.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요. F32부터 I32 영역에서 찾겠습니다라고 범위를 지정하는데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고정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다음 쉼표. 앞에서 계속 연습하셨던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인데요. 2001년 이상, 2013년 미만, 2013년 이상, 2014년 미만입니다. 뭐뭐보다 작은 데이터.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3년, 그러니까 2013년보다 작은 데이터는 첫 번째 열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2013년부터 2014년, 2014년보다 작은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에서 찾겠습니다라고 보다 작은 1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보통 0을 넣었는데 지금처럼 숫자가 작은 숫자부터 나열되어 있을 때는 보다 작음에서요. 1을 넣으시고요. 가로
가로 닫고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포인트를 적립률을 가져와 가지고 곱한 값이 포인트로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포인트 계산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 제2-3부터 제29 영역에다가 판매량을 이용해서요.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8200일 경우에 검정색 별표가 8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량이 5900일 때 검정색 별표가 5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검정색 별표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연결해 가지고요. 그 투명한 흰색의 별표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전체 별표의 개수는 총 10개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우선 검정색 별표부터 한번 넣어 볼까요? 제2-3의 커서 갖다 놓으시고 equal 리피트 함수를 사용해서요. 반복해서 넣겠습니다. 가로 여시고요. 어떤 걸 넣으실 거냐면 별표를 넣을 건데요.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8번에 검정색 별표, 그러니까 채워진 별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쉼표, 주어진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를 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피트 함수 두 번째 있는 걸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커센트라는 함수 세 번째 거를 사용하도록 하겠는데요. Q U 그 다음에 OTIENT 제가 스펠링 오타가 있었네요. 쉼표 하시고요. Q U OT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마 두 번째 게 선택이 되실 거고요. 넘버 숫자가 필요하대요. 어떤 숫자를 가지고 표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피트를 통해서 별을 반복할 건데 몇 개를 반복할 건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사용했고요. 바로 앞에 있는 판매량을 가지고요. 천 단위로 나눠서 천 단위로 나누면 8개가 아까 채워졌었잖아요. 5900은 1000으로 나눴을 때 5가 나올 거고요. 8200은 1000으로 나눴을 때 8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0으로 나눈 개수만큼을 별표로 채우겠습니다. 가로 닫고 다시 한번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별표가 채워진 검정색 별표가요. 총 8개가 나왔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보면 5개, 3개, 9개, 5개 이렇게 1000으로 나눈 개수만큼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 별의 개수가요. 총 10개고요. 8개 뒤에 2개, 그 다음에 5개 뒤에 안 채워진 흰색 투명의 별이 5개를 채우고자 합니다. 채워서 같이 붙여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제2-3의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다음에다가요. CONCATENATE 입력하시면요.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 시킵니다. 라는 함수를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가로 입력하시고 첫 번째 텍스트는 조금 전에 검정색 별표에 해당한 값을 구하셨고요. 두 번째 또 리피트 반복을 할 건데 하얀색 투명 별표를 반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트 값을 쭉 복사하겠습니다. 리피트 함수를 쭉 복사하되 컨트롤 C, 쉼표 뒤에다가 컨트롤 V, 검정색 별표 대신에요.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누르셔서요. 이제 투명한 7번에 해당한 투명한 별표 선택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게 되면 검정색 8개, 흰색 8개가 나오겠죠. 아까 8개를 채웠는데 아까 구한 값, 채워진 값에 있는데 전체를 총 10개로 봤을 때 10번을 반복한다 했을 때 앞에서 채워진 거를 뺀 나머지를 채우겠다고 라고 수식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수식에서는 투명한 별표를 넣되 전체가 10개다. 10개에서 빼기 바로 앞에서 검정색으로 채웠던 개수만큼은 빼고 채우겠다라고 10-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가서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요. 앞에 검정색 개수는 1000으로 나눈 개수만큼 채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명한 별표는 10에서 앞에서 채운 개수만큼을 뺀 나머지를 채우겠다라고 해서 전체 별의 개수는 10개고요. 검정색과 투명 하얀색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문제에 제시된 함수명을 먼저 입력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public function fn bigo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회원 리뷰수랑 판매량을 입력합니다. 일단 문제에서요. 회원 리뷰수가 80 이상이고 if 만약에요. 입력받았던 회원 리뷰수가 80 이상인가?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고 and 판매량이 6천 이상이라면 크거나 같다 6천이라면 then 저희는 fn 비고에다가 추천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 회원 리뷰수가 80 이상입니까? 라고만 조건을 주고요. 그렇다면 then fn 비고는 관심 도서라고 넣을 거고요. 다시 else 입력하시고요. else if 판매량이 6천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둘 다의 조건에 만족했을 때고요.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둘다 만족한 데이터가 처리하고 남은 데이터 중에서 8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또 처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판매량이 6천 이상이다면 then FN 비고에다가는 인기 도서라고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else fn 비고는 공백으로 처리하겠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 구문 닫기 위해서 and if 닫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k3에다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비고를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회원 리뷰수가 있는 H3셀, 판매량이 있는 I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if 구문에 작성했던 범위 안에서 예,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내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래쪽에 가서요. 표 2에다가 회원 리뷰수가 50개 이상인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도서 분류별. B33셀 선택하시고요. 주어진 함수는 sum과 if 함수 둘다 사용하셔야 되니까요. equal sum이라고 먼저 넣으시고 if 넣으시고요. 조건은 도서 분류가 동일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조건이 있는 범위를 넣기 해서 가로 여시고요. 도서 분류가 있는 A3부터 A29까지 선택하시고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33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만 복사하기 때문에 혼합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곱하기. 다시 한번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회원 리뷰수가 입력된 H3부터 H29셀까지 선택하되 고정된 위치니까 F4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sum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합니다. 합계를 구한다면 범위를 넣어주면 되지만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숫자 1을 넣어서 조건에 만족하면 1의 값을 기억하고요. 1의 값에 합계를 구해가지고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sum에 대한 가로 if에 대한 가로 닫고 sum에 대한 가로까지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한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도서 분류와 판매량을 이용해서 도서 분류별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average와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C33셀 선택하시고요. equal average if 입력하시고요. 도서 분류가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A3부터 A29 데이터가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BA33과 같습니까? 라고 넣어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판매량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이 입력된 I3부터 I29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판매량의 위치는 동일하니까 F4 절대 참조하시고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평균값을 구하신 다음 아래까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 작업 5문항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